네, 지난주 수요일 북한이 4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과 평양에서는 분주한 안보 계산과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시작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초래한 새로운 안보 지형 재편, 탄탄하게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평양에서는 복잡한 셈이 미국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했던 얘기 먼저 그 육성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호 방문, 서신 교환과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조준 채석하실 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중국 국가 주석과 6번 정상회담에서 언제든지 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훨씬 좋다.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얘기를 해왔는데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이 점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중 간의 정상 간 통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우리가 한중 국방장관 간의 핫라인,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를 할수 있도록 합의를 했고, 작년 12월 31일 날이 전화가 개통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화를 했다는 소식 걸려오지 않고 있고요. 네. 걸려오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야만 우리가 효과적인 어떤 대북 제재가 가능한데요.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강화가 됐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 정도 얘기한 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음성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 점검하겠습니다.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 아마 아직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정상이 별도의 또이 사적인 오찬을 한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이제 그 좋은 스타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전략적이라는 말에 걸맞는 진짜 대안을 하고 있고. 자, 전업회 사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한국하고 중국 관계가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렇게 가까워졌다고 하는 외교 장관의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제 윤병세 장관이 이제 현 일선의 그 외교 사실 총 이제 사령탑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중 관계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런 그 대목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비교를 한다면 네. 몇 가지 이제 교훈 쪽으로 찾아볼 게 있는데 네.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시를 해서 네. 얻을 게 많을 때는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장기적인 전략 카드로 숨겨놓고 상대방을 내 품에 계속 끌어안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아요. 네. 특히 한중 관계는 이 사안의 민감성이 언제든지 이렇게 도출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떤 내면적인 평가라도 네. 가능한 숨겨졌을 때더 빚을 발할 때가 있다. 아하. 우리가 저렇게까지 좋아하니까 네. 중국에서 볼 때는 쉬운 말로 네.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네. 내가 조금 뭐말안 듣는다 해서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네. 이런 배짱과 잘못된 오판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런 평가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특히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이런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 간의 어떤 외교 관계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만 볼게 아니고 네.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부른 적은 대단히 많은데요. 이 중국, 미중 간의 어떤 그 갈등 관계에 있을 때한 대표적인 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최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네. 하나는 미중 간의 사이에 있는 우리의 처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불과 몇달 전에 했던 말이 지금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외교의 수장이고 또 지금 외교안보 부처, 더 나아가서 전 부처에서 가장 최장수 장관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생각 때문에 윤병세 장관이 발언을 했다면 내일 있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네. 짚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한미일 3국의 외교 차관들도 곧 만나게 될 거고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만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 사실은
우연찮은 계기에 더 강화되는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미일 삼각동맹,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축으로 이루어져 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해했던 모습입니다만 그동안 좀 달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흔히 얘기해서 네. 예, 과거 냉전 시대 때 네. 예, 기본적인 한반도 안보의 한 틀이 네. 한미일 삼각 협조 외교적인 그런 공조관계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방 삼각관계라고 해서 중국과 네. 북한, 러시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립되는 두 축이 있었어요. 네. 이것이 이제 냉전이 무너지면서 상호 이제 공존을 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이 많은 걸로 됐었는데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계속하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수소폭탄이라는 초강수의 그 핵실험을 함으로써 네. 전통적인 그 냉전 체제 하에서의 한미 삼각 대북 공조 체제가 작동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이것이 특히 이제 중국이 즉 대북 제재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중국이 네. 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을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가 더 굳건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일반 국민들이 두 가지 점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 중국이란 나라의 실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숱하게 말했던 것처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면은 이렇게 한반도에 정말 전쟁 위기가 코앞에 닥쳐올 정도로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국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중국이 봤을 때 우리는 저렇게 한쪽에서 전략적 관계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을 때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정도의 나라의 국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의 화려한 언사가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실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를테면 그 지난 그 이명박 정부 네. 때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가 네.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여론의 역풍을 받고 네. 사퇴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이 지금도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중국하고 잘 하면 될 텐데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서 중국의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그 입장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일본이 강점이 있고 미국이 강점이 있고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정보 중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네. 또 핵을 공격하려고 하면 또 모를 거예요. 네. 그럴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은 인공위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영상 정보가 제일 뛰어납니다. 네. 일본은요 감청기가 3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감청 통신 감청 기능이 한미일 중에 제일 뛰어나요. 네. 우리는 그거 조금 뭐 영상 기능 거의 없다고 보고 네. 우리는 휴민트 기능이 제일 뛰어나죠. 네. 그래서 이 북한의 핵에 대한 그 3국의 공조를 그렇게 하자라고 이때까지 하다가 여론 때문에 못했는데 아마 중국의 이런 태도 때문에 그런 정보 보호 협정의 체결까지도 지금 순풍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대통령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내놓고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북한의 저런 도발에 혹독한 대가 그리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수 정부, 진보 정부마다 톤이 좀 달랐거든요.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당국자들의 얘기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고 자, 지뢰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리고 핵실험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대통령과 여야, 여권 내 지도부의 얘기입니다. 내일요, 대통령이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놓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취할 상응한 대가의 어떤 네. 조치의 기조를 말씀하시고 네. 그 기조에 따라서 이제 관계 부처에서 세부적인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조치 중에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 때 별도의 특별 성명까지 발표하지 않습니까? 핵 문제를 네. 가지고 그때까지도 우리 정부가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치를 쓰겠다. 우리가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한편으로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를 놓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수소폭탄 같은 그 엄청난 한반도 지형을 뿌리채 흔드는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내일 성명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대화라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네. 만약에 내일 또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을 버리지 않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 대통령이나 지금 방금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 네. 그 여당 정부 여당 수뇌부에서 얘기한 혹독한 대가 또는 상응한 대가가 네. 상당히 빛을 발한다. 그야말로 네. 외교적 네트워크에 불과한 것으로 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도록 그렇게 오판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일 대통령 담화할 때 개성공단 관련해서 어떤 부분적인 폐쇄나 거기에 관련된 조치가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예정된 게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담화에는 좀 유효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전혀 현재로서는 취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수 정권에서는 가혹한 대가, 상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지만 과거 정부의 좀 진보 성향의 정부에서 좀 달랐습니다. 자, 1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이거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의 저 대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사실은 1차 핵실험 몇 달 전에 했던 일이거든요. 핵실험 없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떨까요? 그 민주평통의 네. 연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런 버전이 있고 네. 또 장군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면서 네. 그 국방부의 장군들, 현역 장군들이 어깨에 별 붙이고 뭐 미국 형님 뒤에 엉덩이 뒤에 숨어서 바지 가리고 부수고 뭐 했냐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네. 그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이 이제 그 2006년 12월 달에 있었던 연설이고요. 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 네. 핵실험이 2006년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달에 있었고 네.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그해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네. 이를테면 보좌하는 네. 군사 보좌진들이 네. 잘못 보고 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시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나 네. 뭐 그때 핵실험 안 했으니까 네. 일반 미사일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었고 네. 그 어떤 계획도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대통령이 네.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군사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그것은 보좌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보고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거짓 정보를 가지고 과감하게 연설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대북 확성기 서로 시작한 지 이제 다섯째 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카드 중에 하나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군 차원의 전단지를 대포로 쏜다거나 아니면 기구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건 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까? 대안은 돼야 됩니다. 네. 북한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확성기를 틀고 있는 데 대해서 네. 북한 나름대로 그것을 잡음을 넣는 네. 대응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병사들이 제대로 잘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네. 우리를 향해서 추가 도발이라든지 무력 도발이라든지 또 무력 도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네. 그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뭔가 이런 북한으로 추정되는 도발을 한다면 네. 우리 군에서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이 저렇게 확성 전단지를 날리고 있는데 네. 저게 민통선 이남입니다. 네. 그런데 군은 민통선 이북, GOP 휴전선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게 군이고 네. 또 군은 가장 정확한 이 기상 정보, 즉 네. 미군의 정찰 위성을 바탕으로 한 기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 표면에서는 어떻게 바람이 불고 성층권에서는 어떻게 바람이 불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네. 군에서 살포하는 이 전단지가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실제 그런 타이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포탄으로 쏘아든 보내는 네. 전단지 포탄도 있습니다. 네. K9 자주포. 그래서 저는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폭격 도발하면 네. 지난번처럼 사람을 죽이는 포탄으로 응사를 할 것이 아니고 네. 포탄 쏘면 우리는 휴전선 전 전선에서 K9 자주포로 전단지 포탄을 쏘아버리겠다. 사람을 살리는 전단지를 쏘는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저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국방부 장관이 네. 이 강하게 이런 그 발표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순하게 저 심리전 차원이 아니고요. 심리전 차원을 벗어나서 이미 북한은 이제 수소폭탄까지도 네. 2, 3년 내면 완전히 갖추는 완벽한 핵 선진 강국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 장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더 이상 늦지 않게 북한 체제의 체제 전환, 김정은 체제의 어떤 붕괴를 목표하는 과감한 공세적인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외교적으로나 정보기관에서나 분해서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서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도 대남 방송이라는 걸 희미하게 했습니다만, 자, 박근혜 대통령 직접 거론한 일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표현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단히 매서운 비판, 아주 가혹한 비판을 내놨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살짝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회당이란 말을 많이, 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부터 역적 회당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박근혜 정부를 두고도 뭐 비슷한 표현을 썼고 미국의 사생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을 활용하려는 저 북한의 생각은 우리보다 좀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CNN 방송이 인터뷰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자, 북한이 영육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두 외국인의 인터뷰입니다. 이분들 얘기부터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Bribed a local resident and had him gather important materials considered national secrets in this country, such as military secrets, nuclear-related materials. I got these materials, hid them in my car, and secretly brought them to China, where I handed them over. I wasn't originally a laborer, so the labor was hard at first, he says, but now I've gotten used to it. 자, 뭐 간단히 소개가 됐습니다만 영어가 좀 덮여있어 잘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제 한국말로 한 건데 결국 미국 방송을 불러다가 저렇게 인터뷰한 거 미국한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고 네. 그 미국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저 방송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저분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저 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네.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하실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고 정말 네. 많이 맞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분이 지금 이제 김동철 씨라고 네. 그 USB와 카메라를 이렇게 군인에게 넘겨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네. 되어서 지금 이제 3년째 지금 저렇게 그 북한에 억류돼 있고요. 네. 한 분은 이제 역시 미국계 목사입니다. 한 분은. 네. 근데 두 분 다 연세가 네. 62세, 61세예요. 네. 그런 분이 미국에서 북한에서 매맞고 네. 또 강제 노역하고 그리고 그 매맞는 것에 못 이겨서 저렇게 네.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은 말을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강제 노역에 대한 얘기인데 하루에 이제 8시간씩 일주일에 6일간 나무 심는 구덩이를 파는 그 고역을 한다고 하니까 뭐 미래도 안 보이고 결국 미국 정부나 캐나다 정부가 구제해 주기만 기다리기 때문에 시킨 대로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기 노동 괴화형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무기징역이니까 네. 평생 그냥 저기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9시 출근해서 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네. 저녁 6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땅만 파는 겁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도 하는 겁니다. 네. 그걸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해서 김정은 체제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이렇게 알린다면 지금 김정은이는 미국과 국제사회에다 대고 저렇게 이제 미국인이 간첩행위라고 하는 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 한미 양 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제재 전선 이거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기도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인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네. 특히 미국에서 저렇게 이제 미국인 인질로 잡혀갖고 저렇게 노동형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면 미국 내 여론을 자극해가지고 빨리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도록 네. 나서라는 여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농하거든요. 네. 그런 여론을 흐름을 타서 네. 미국이 제재전선의 일사분란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네.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걸 계기로 해서 역시 김정은이는 인권 탄압의 최고 악랄한 지도자로 네. 국제형사재판에 세워된다고 하는 역풍을 맞도록 우리가 대북 방송만 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리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방송을 이제 CNN을 통해 내보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자 미국 국적자의 미국인이 평양에 잡혀져 있으니 압박하고 제재하지 말고 가서 대화해서 데려와라. 데려온 대신 대가를 뭘 좀 줘라. 그런 메시지를 미국 내에 형성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4차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때가 아니라 네. 미국 시민의 인권을 생각해서 빨리 구제하는 게 급하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도 바꾸고 미국 내 여론을 통해서
북한에게 내가 대한 압력에 가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유도하려는 고도의 심리전 공작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CNN 영상을 틀면서 심리전을 워싱턴을 상대로 하는 그 순간에 북한 TV를 보면요. 김정은을 찬양하는 새로운 영상물이 또 공개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 이렇게 비석에 빨간 글씨를 쓴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동경 차장께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기념비라는 건데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기념비에 써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흔하게 보는 것처럼 네. 김정일 뭐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2001년 5월 13일과 9월 23일 이곳에 와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네. 하면서 여기에 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뭐 영광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 세습체제 찬양의 그런 기념비입니다. 82년 1월생이니까 아직 만 20살이 되기 전, 만 19살에 김정은이 다녀간 곳, 그런 것까지 이제 우상화 관련해서 학습을 시키게 한 건데요. 근데 저 비석 한번 보십시오. 하얗지 않습니까? 네. 저걸 누가 저 15년 된 비석으로 보겠습니까? 15년 비석 저렇게 야외에 있으면. 네. 아, 그 물때도 좀 차고요. 네. 색깔도 좀 변합니다. 저거 누가 봐도 네. 1년 전에 만든 비석입니다. 네. 너무 눈이 밝으셔가지고 자 평양의 주민들 북한 주민들이 저 영상을 보고 이렇게 신익균 대표처럼 딱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자 과연 그런 결과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봤고요. 두 가지 뉴스를 더 통해서 한반도 안보 지형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혹시 주위에 휴대전화 갖고 계시면 카카오톡 앱 하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맺기 하는 방법 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